아버지. 왔냐? 배고프지? 어머니는요? 매장에. 밥 먹자. 옷못 갈아입고 나와. 자. 아버지. 네 엄마 만나기 전엔 우리가 이러고 살았는데. 그치? 너랑 나랑 이렇게 단둘이 밥상에. 그땐 뭐 김치에 국 하나 그랬지? 네가 7살 땐가 이 고등어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뭐 손질하는 거며 뭘 해봤어야지. 매일 도시락엔 그냥 얻어온 김치만 싸주고. 네 엄마 만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다. 아버지,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, 무슨 일은 그냥. 너 결혼 정말 없던 걸로 할 거냐? 네. 얘기 다 끝났어요. 서주 형이랑 그 엄마란 사람 가만 안 있겠던데. 너 힘들게 쌓아온 경력 다 무너질까 봐. 걱정 마세요. 이보다 더한 일도 겪고 올라왔는데요, 뭐.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만 건강하세요. 그럼 전다 이겨내요. 먹어라. 너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잖아. 물이 좋다. 응? 강일섭 씨한테 얘기했다고. 당신이 지훈이 엄마라고. 사모님, 회장님 이식수술 당일 날 강일섭 환자 수술 취소된 거 맞습니다. 오혜원이 수술 취소시킨 건 맞고? 네, 맞습니다. 당신 이번에도 강태인 가만 놔두면 나 차은동 곱게 못 봐요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강태인이 알고 차은동이 알아요. 이제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. 아, 그래서? 문제 생기면 그 애한테 다 몰라고요. 오빠 며느리.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?
우리 손주까지 가진 애야. 그럼 전부 다 죽어요? 강태인 이번에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오해원 하나로 끝내자고요. 아이. 준혁아, 아주 네 고모랑 얘기하는 중인데. 강태인 그 자식한테 뭐 잡힌 거 있으시냐고요? 무슨 소리야? 강태인 씨 오셨는데요. 야, 정신 손이 마 있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, 어? 뭐 하는 짓이야? 윤태수라고 아시죠? 무슨 소리야 이게? 야, 야 이것도 끌어내, 어? 야, 야 끌어내라니까. 바로 송금은 필리핀 윤태수. 모르십니까? 누구예요? 심장 이식 조작건부터 터뜨릴까요? 아니면 차명교좌부터 하시겠습니까? 주경아, 당장 내 방으로 와라. 어? 아버지 좀 살려줘. 살려달라고. 아저씨, 허락받으러 왔어요. 은동이 남친 생기면 제일 먼저 보여달라 그러셨다면서요. 지훈아. 접니다. 제가 이제 동이 책임집니다.